갑자기 이렇게 변하니까 근데 누가 봐도 의심스럽잖아요 솔직히 선생님 그런 오해랍이나 고지혈이나 뭐 그런 혈진에 관련된 질병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젊은 층이 나이 든 분들한테 코로나를 전파시키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젊은 층도 당연히 그런 대중적인 차원에서 백신 맞아야겠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사기획 돌직구입니다. 최근 울산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울산에서 발생해서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면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입니다. 자, 이 확산세를 잡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은 하루빨리 백신 접종을 늘려서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백신 접종 후의 부작용도 적지 않게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달 초에는 울산의 한 의사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후에 이틀 만에 숨지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백신에 대한 공포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이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상욱 기자. 네네. 자, 지난달부터 울산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뭐 인구 대비 최고라고 해요. 여기에 백신 접종 후에 사망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굉장히 좀 걱정이 커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울산 지역에서 지난 4, 5월 두 달 동안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무려 1,0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모두 700명대인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증가 속도인데요. 그런데 이달 초 시민들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울산에서 개원한 현직 내과 의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이틀 후에 숨진 사건인데요. 전국적으로도 백신 접종 후에 숨졌다는 국민 청원이 잇따라서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어버이날 울산의 한 장례식장입니다. 조문객은 거의 없고 조화만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영정에 있는 사진 속 주인공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환자를 보던 현직 의사였습니다. 울산 중구의 한 병원에서 근무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지 이틀 만에 갑자기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고 이복근 선생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백신을 맞은 건 지난달 29일입니다. 필수 의료진은 먼저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국가 방역 지침에 따라 자신의 병원에서 백신을 접종했다고 하는데요. 가족들이 더 답답한 건 고인의 사망 이후 당국의 대처였습니다. 코로나19와 맞서는 최일선에 있던 현직 의사의 죽음 앞에 의료계도 충격 속에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울산시 의사회 회원들도 상당히 뭐 충격과 지금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간, 시일 이내에 이런 그 정확한 사인이 규명이 돼서 고인과 유족들한테 큰 도움이 되도록 저희 의사회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에 아버지를 떠나보낸 유가족들은 드문드문 찾아오는 조문객들의 위로에 어깨만 들썩였습니다. 좀 정부와 의료계가 조금 더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어떤 객관적인 결과를 좀 만들어서 국민분들이 좀 안심할 수 있게
그렇게 이렇게 접종할 수 있는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이제 연령에 관해서는 유럽 같은 서구 국가들과 동양인들의 어떤 체질적이나 유전적인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동양인에 맞고 우리 한국인에 맞는 어떤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 이복근 선생은 지난 1일 근로자의 날에 경주로 가족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백신을 맞은 지 이틀 뒤였습니다. 그 여행이 이성에서의 마지막 여정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 중인 경주경찰서는 부검 결과 심근경색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백신과의 연관성 조사는 보건당국의 몫으로 남겼습니다. 한 이틀 전에 또 맞으신 게 있어가지고 그게 또 백신 부작용 아니냐 이렇게 또 그런 좀 약간 그런 의혹을 가지고 계신 상태고 네. 그거를 해결해 드리는 거는 저희들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부검은 해서 그 부분도 같이 그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정확한 결과는 이제 보건당국에서 이제 확인하고 전문가들이 이제 검토해서 그 판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돌직구는 담당 형사와 함께 고인이 마지막으로 숨을 거둔 장소에 가보았습니다. 2층 숙소에 형과 형수, 누나 2명 등 5명이 동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저녁 6시 30분경 숙소에 도착한 고인은 속이 좋지 않다며 저녁 식사도 하지 않고 혼자 숙소에 남았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2시간 뒤 그는 서늘한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저녁 18시 30분경에 콘도에 도착한 겁니다. 예. 도착했다가 밥을 먹으러 가자라고 얘기하니까 그 돌아가신 분이 아 속이 답답하다. 나는 밥을 먹지 않겠다. 예. 라고 해서 같이 그 변사자분만 혼자 계시고 나머지 가족분들은 걸어가지고 보문단지에 가서 식사를 하시고 예. 그때 이제 들어와 보니까 동생분이 소파에 이렇게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는 걸 보고 급하게 119로 신고한 그런 내용. 신고를 받고 119와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숙소 내에는 아무런 다툼의 흔적이나 이상한 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신과의 연관성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백신 맞았다는 그 증명서가 있더라고요. 아, 예, 그 예, 차 안에 있던가요? 예, 차 안에 있더라고요. 예. 그걸 보고 저희가 울산보건소에다 협조를 요청해가 국거래 자료를 받았습니다. 다시 자료를 예, 받았네요. 가족들은 뭐 백신을 맞았다는 정도는 알고 있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맞았다는 정보를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가 자세한 내막을 알게 된 거죠.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아스트라제네카 주사 이후 만 하루 만에 사망했다는 글이 올라옵니다. 울산에서 두 번째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나온 겁니다. 자신을 고인의 조카라고 밝힌 청원인은 저희 삼촌께서 8일 운명했다. 나이는 70세라며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고인은 지난달 6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38.5도의 고열이 발생해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겼지만 퇴원 후 구토 및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다가 8일 새벽 1시경 사망 진단을 받았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5월 1일 현직 의사 사망과 같은 심근경색. 식사도 잘하시고 신체 건강하시던 분이 백신 주사 12시간 후 38.5도 고열 구토를 하셨는데도 백신 주사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대학병원 사망 진단이가 구토로 인한 기도막힘 질식으로 인한 사망 소견인데 국과수 부검에는 심근경색이라고 한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청원인은 관계 당국의 대응 태도에도 불만이 많습니다. 제가 글을 올린 이유는 백신 주사가 나쁘다, 안 나쁘다를 떠나서 일련의 과정들을 겪어보니 여러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과정이 너무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돌직구 취재 결과 이 청원인의 삼촌은 울산의 한 정신병동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입원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렵게 병원 관계자와 접촉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있었나요, 병원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몇 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몇 년 계셨어요? 네. 환자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았는가요?
제가 그 뭐 간호사나 담당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백신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백신과의 연관성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 정신 질환 어떤 문제로 해서 정신과 병원에서 한 몇 년을 입원을 하고 있었던 분이고. 아, 돌아가신 분이. 네. 그런데 네. 이제 뭐 인과관계는 물론 이것도 뭐 명확하게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은 뭐 또 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 이건 뭐 우리 울산시가 지금 뭐 이렇게 일타설타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예. 기저질환 없이 건강하던 형수가 백신 접종 직후 쇼크가 오더니 나흘 만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도 책임지는 이가 없습니다. 부산에서는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50대 여성 A씨가 지난 1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지 나흘 만에 숨졌습니다. 백신 접종 후에 숨진 부산 지역의 네 번째 사망자입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암으로 투병 중인 70대 아버지를 간병하던 A씨의 갑작스런 죽음에 유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백신을 맞자마자 쇼크가 왔다고 합니다. 맞는 날 당시에 4시간 정도 호흡곤란증이 와가지고 맞고 나서 바로 그 의원에서 맞고 나서 바로 호흡곤란과 어지럼증이 급히 와가지고 거기서 그 일반 개원이었거든요. 예. 개원은 거기서 산소호흡기를 한 4시간 동안 치료받고 또 약물도 투여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백신 접종 3시간 이후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지만 나흘 만에 다시 쇼크가 왔습니다. 생수님 마부님이 지금 간암이거든요. 간암 말기라 그 종합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라 그 종합병원에서 계속 같이 이제 혹시 어떤 일이 생기면 바로 응급조치가 가능하니까 같이 이렇게 계셨어요. 그래서 뭐 그러다가 이제 그날 금요일날 퇴원을 했는데 금요일날 이제 집 오셨는데 집 온 날 그렇게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2차 쇼크가 와서 119가 긴급 출동했지만 5일 새벽 1시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지금 백신을 맞고 돌아가신 분에 대한 한 명도 인간에 대한 그 백신과 인간됐다고 발표한 적이 한 건도 없거든요. 그런데 뭐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단은 아스트라제네카 자체는 혈증이 생긴다고 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생수님이 그런 고혈압이나 고지혈이나 뭐 그런 혈증에 관련된 질병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이후 사지가 마비된 사람도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병원에 근무하던 40대 간호조무사 B씨의 사례인데요. 역시 국민청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B씨는 우선 접종 대상자로 분류돼 지난 3월 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습니다. 이후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이란 진단을 받게 됩니다. 면역 반응 관련 질환인데 벌써 두 달째 사지가 마비돼 움직이질 못합니다. 병원 치료비만 일주일에 4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질병관리청이 보상 여부를 심사하는 데만 4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질병청에 전화하면 시청 민원실로, 시청 민원실에 전화하면 구청 보건소로 넘기는 일을 일주일을 반복했습니다. 국가 보상을 포기하고 산재 신청을 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찾아갔지만 결론은 백신을 맞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에 걸리는 게 더 현명했다는 것입니다. B씨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정부는 백신과의 인과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접종 후에 생긴 질환의 경우 한 명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보상안인데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지울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영상에서 소개된 사례는 뭐 기저질환이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는데 이제 백신을 맞고 나서 사망한 사례 또는 뭐 병이 생긴 사례 이 사례를 소개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백신을 맞은 뒤 사지가 마비된 간호조무사의 사례가 가장 특이한데요. 공식 진단명은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입니다. 좀 어렵게 들리는데 중추신경계를 둘러싸고 있는 자가 면역 물질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 몸에 마비가 오는 증상으로 인구 10만 명당 0.8명, 주로 청소년기에 발병하는 것으로 보고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백신을 맞은 40대 여성에게 발병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부작용이 백신과의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굉장히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보건당국에서도 백신과의 연관성이 있는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연관성을 명확하게 인정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건당국은 백신과 관련한 이런 부작용들이 국민들의 백신 불신으로 이어지는 걸 더 경계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북구에 마련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입니다. 평일 오전 시간인데도 접종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제법 눈에 띕니다. 65세 이상 노인들로 가족들의 손에 이끌려 접종을 받으러 왔습니다. 저번에 주사 맞고 불편한 거 없으셨습니까? 조금 아프다 말더라고요. 아, 오늘도 주사 맞으면 팔이 조금 네. 무리할 수 있는데 그거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주사 다 맞았고요, 어머니. 네. 오늘 목욕하지 마시고 네. 팔 많이 쓰지 마시고 네. 한 2, 3일은 절대 휴식 좀 해주세요. 접종 현장에 있는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모두 긴장된 분위기 속에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있을지 모를 부작용 때문입니다. 예약을 하고 현장에 와도 접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비상 상황에 대비해 의사들이 예진을 실시합니다. 혹시나 무슨 뭐 혈압이 계신다든지 예. 아니면은 뭐 기저질환이 좀 심해서 예. 또 이제 그 뭐 혈압이든지 아니면 당이 높아서 이런 예.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좀 앉아서 좀 쉬시다가 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예. 또 여기서 예진표를 작성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예. 예진을 미리 해서 예. 대상이 되는지 그 판단을 해서 그렇게 결정. 발열 체크 등 사전 절차가 끝나면 접종에 들어가는데 접종 후에도 현장에서 15분이나 30분 정도 대기해야 합니다. 접종하고 난 다음에 왜 대기하나요? 그거는 이제 그 혹시나 예. 15분에서 한 30분 정도 예. 이상 반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응급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우선 접종 대상인 65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 백신을 빨리 맞겠다는 의견이 많고 만족도도 높습니다. 2차 접종 받으셨나요? 예예. 예. 예, 예. 이 접종 받으신 것 좀 어떻습니까? 전번에는 아무 이상 없었어요. 아무 이상 없었어요? 예. 1차 받았을 때도? 아무 이상 없고 예. 오늘은 혹시나 뭐 좀 전번보다 최다카인 예. 그거를 해야 되겠네. 해열제 준비를 하려고 노력하고 예. 있어요. 그리고 뭐 경로당 다 맞은 다 안더라고. 아, 예. 83 사람도 맞아도 가덥던데. 예. 이제 맞고 났으니까 좀 마음이 안심이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안심 좀 되지. 안 나는 것보다는 안 나겠나 싶었어. 예. 그런데 최근에는 접종 예약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당분간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비율이 높습니다.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도 생긴다고 합니다. 하루에 뭐 한 건 정도 예. 다 예약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예. 어르신분께서 예. 뭐 혹시나 무슨 갑자기 편찮으시다든지 예. 아니면 무슨 급한 사정으로 해서 못 오신 경우가 있으면 예. 자원봉사자들인지 예. 이렇게 협조하신 분들 예. 간호사들인지 예. 아니면 민원실에 근무하는 분들인지 급하게 예. 오라 해서 예. 울산 지역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63%. 1차 접종 대상자 9만 9천여 명 가운데 6만 3천여 명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전체 인구 대비로는 접종률이 뚝 떨어집니다. 울산 인구 113만 대비 5.5%가 접종을 마쳐 전국 평균 7.3%보다 훨씬 낮습니다. 우선 접종 대상자인 60세 이상 고령층과 병의원 종사자 비율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탓입니다. 인구 대비 접종률을 가지고 낮으니까 울산이 최저 백신 접종 도시라고 이제 이렇게 좀 호도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을 인구 숫자 대비로 백신 공급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대상별
요걸 정해서 하다 보니까 울산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젊은 도시다 보니까 노인 인구수가 적어요. 울산의 필수 접종 인원이 적은 이런 현상은 보건당국의 고민을 더 깊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로 코로나19 확진자는 늘어나는데 우선 접종 대상자가 적어 정부가 백신 공급을 충분히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확인된 울산의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800명에 가깝습니다. 지난 2월 12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797명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절반이 넘는 54.3%, 22개 집단에서 감염이 진행됐습니다. 최근에는 대규모 집단 감염은 줄었지만 가족이나 지인 간 접촉을 통한 소규모 전파가 이어져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는데요. 차단 대책은 조기에 광범위하게 진단검사와 또 접촉자 조사 관리를 통해서 유행뿐만이 아니라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어떤 경로로 울산에 들어왔을까?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2월 부산 장례식장에 다녀온 울산 953번 환자에게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됐습니다. 이후 북구 히어로스파와 고용노동부 콜센터 등을 통해 대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영국 등 유럽 국가에서는 확진자 중 70% 이상에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는데 이때부터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바이러스를 제치고 유행을 주도하는 이른바 우세종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세종이 된 변이 바이러스가 번지면서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는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역사회 환자 밀도가 좀 높아졌다는 그런 의미로 좀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개별 접촉 감염의 가장 많은 부분은 가족들을 통해서 그 전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울산의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20여 명이 증세가 심각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7명은 호흡이 어려워 기관 삽관을 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평소 아무런 지병이 없던 확진자들이고 이 중에는 50대도 있습니다. 확진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급격하게 상태가 악화됐다는 겁니다. 보건당국은 확진자가 경증에서 중증으로 악화되는 비율, 이른바 중증 이환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경증에서 이렇게 중환자로 간 경우는 다 처음이에요. 전에는 중증 이환율이 없었어요. 이번 영국 변이가 생기면서부터는 경증에서 중증으로 넘어가는 게 3% 정도 되더라고. 전파력이 1.7배나 강하고 중증 이환율이 높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이를 잡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통해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 길밖에 없다는 게 보건당국의 판단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변이 바이러스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도시니까 이걸 빨리 좀 벗어나려 그러면 지금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백신 접종이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울산 같은 특이한 상황에서는 백신을 좀 배정을 좀 더 해달라고 요구는 하는데 이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또 울산을 배정을 더 하게 되면 그만큼 다른 데 또 그만큼 못 가게 되니까.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을 달성하려면 접종을 최대한 많이 해야 하는데 보건당국은 오는 11월쯤이면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마쳐 집단 면역이 달성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백신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져 집단 면역 달성이 쉽지 않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아, 저는 별로 안 맞고 싶어요. 안 맞고 싶어요? 왜 안 맞고 싶어요? 아, 그냥 이유는 크게 없는데 그냥 뭔가 안 안전한 것 같아서 예. 그냥 맞기 싫어요. 계속 이제 부작용 때문에 죽는 사람들도 나온다고 그러고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한 마음이.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난달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전국에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인식도 조사 결과 10명 중 6명만이 백신을 맞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미접종자라고 밝힌 응답자의 61.4%가 접종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19.6%는 받지 않겠다, 나머지 19%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지난 3월 1차 조사 때와 비교하면 받겠다는 응답은 6.6%포인트 감소한 반면 받지 않겠다는 응답은 6.7% 상승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그 백신을 맞고 이미 자유롭게 마스크를 벗고 활동하고 또 경제적인 어떤 그런 함께 하는데 우리는 지금 마스크 벗는다는 그 상상조차 못하고 있잖아요. 뭐 맞는 게 중요하지만 또 거기에 대한 대처 방향도 해서 그 부작용이 없도록 같이 만들어 가야죠. 부작용이 좀 뭐 단 그거 안 맞고 죽는 게나 똑같지 뭐. 아, 그러니까 일단은 맞아야 안심이 된다는 거죠. 예. 예, 예. 심적으로. 지난 17일 기준 전국에서 보고된 백신 접종 부작용 신고는 모두 2만 2천여 건입니다. 전체 백신 예방 접종 건수가 467만 건이 넘으니까 경증, 중증을 합쳐 부작용이 발생한 비율은 0.47%입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2월 말에는 부작용 신고율이 1.82%였지만 접종 11주 차인 지난주에는 신고율이 0.09%에 그쳤습니다. 접종 시간이 흐르면서 막연한 불안감이 다소 사그라지는 양상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은 20만 명 동의를 얻어야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지만 정부가 이례적으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백신과의 인과성을 떠나서 예방접종을 받고 이상반응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청원인분들을 포함해서 환자분들, 가족분들에게 안타까움과 깊은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코로나 예방접종에 대해서 불안해하신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접종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또 그리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부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백신 접종의 이익이 미접종 이익보다 훨씬 크다며 반드시 접종을 해줄 것을 권고합니다. 백신이라는 거는 개인의 개인이 걸리지 않기 위한 용도도 있긴 하지만 공동체적인 사회에서의 집단 면역을 키우기 위한 용도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더더욱 그렇다고 뭐 젊은 층이 난리든 분들한테 코로나를 전파시키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젊은 층도 당연히 그런 대중적인 차원에서 백신을 맞아야 되죠. 최근 들어 울산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빠릅니다. 인구 대비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최근에 확진된 사람들은 울산이 아닌 인근 도시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양산에 있는 이 치료센터에는 300여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수용돼 언제 일상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좀 책임을 지는 모습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인과성 배제하지 이제 인과성이 판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도 케이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지금 공언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런 거에 판단을 좀 더 빨리 했어야 될 것 생각해요. 백신 접종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알긴 알겠는데 글쎄요. 이 뭐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작용 사례들이 계속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백신 예방접종 이거 뭐 안전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명확하게 답변하기는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요약하면 코로나19의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백신의 위험성은 일부 감수할 수밖에 없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백신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만 명 중에 한두 건이고 이것도 인과성이 입증된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반드시 백신을 맞아달라고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부작용 비율을 보니까 0.1%가 채 안 되는 그런 사례들이 보고가 됐는데 근데 백신 접종 후에 올라온 국민 청원 내용을 보니까요. 뭐 부작용도 부작용이지만
보건당국과 정부의 사후 대처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가족들이 혼란과 슬픔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 때문에 유가족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좀 더 명확한 보상 기준과 대응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고 특히 백신이 정말 안전하다는 홍보도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코로나19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방역 철저히 하고 예방접종 맞는 게 우선일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예, 이상욱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울산에서 급증한 확진자 가운데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많습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 속도도 빠르고 중증으로 전이될 그런 가능성도 큰 만큼 현 시점에서는 백신 접종이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 합니다. 자, 백신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의해서 막연한 불안감을 갖기보다는 의료진의 권고를 믿고 백신 접종에 동참하는 길이 현 시점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불안감 없이 백신 접종에 임할 수 있게끔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탐사기획 돌직구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